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진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생일을 맞은 진이고요. 아, 오늘 또 그래도 생일이니까 여러분들 또 만나뵈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, 여러분들. 박수. 아니 그 막 저 생일이라고 우리 회사분들이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고 V앱 할 때도 뭐 이렇게 가득 뭐 해야 된다고 여기 그 이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종원 아저씨랑 한 술 만드는 그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입니다. 그래서 여기 뭐야 멈췄나? 얘가 멈췄구나. 오이오이오이. 네, 저희 진입니다. 네, 근데 저희 회사분들이 아유 진씨 생일 정말 막 뭐 해야 된다고 저기에 지금 막 풍선이 열 몇 개가 있고 저 옆에 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진 진이랑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석진이 이것도 있고 아 정말 우리 회사 사람들 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종류별로 막 세 개씩 사 오셨는데 제가 지금 가 세 개씩 사 오셨는데 세 개까지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.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네. 오랜만에 씻습니다. 제가 일이 없으면 잘 안 씻는데 요새 일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씻으니까 개운하네요. 좋네요. 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아 나는 이거 야 전국이 살 때 전국이 찾아가는데 전국이 오지도 않고 참 애가 참 배은망덕해 아주 그냥 아유 전국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아이고 이 생일 이거 붙여야지 예술을 또 해볼까 눈에 붙이면 좀 잔인하니까 이마에 뿔을 잘하자 아, 또 예술하기가 또 어렵구만 아이고 예술이 어딨어 아무데나 하겠습니다 항상 뭔가 할 때마다 생각하고 왔었는데 오늘은 회사에서 이제 V앱을 안 하는 줄 알고 회사에서 그거를 안 하는 줄 알고 저거를 뭐냐 케이크랑 이런 거를 준비 안 해주셨었는데 저도 몰랐어요. 제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. 근데 다시 그래도 팬분들과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또 당연히 네. 뭔 얘기 중이었지? 그래서 깜빡깜빡 한단 말이야. 당연히 어쨌든 해야 된다. 네 이런 거죠. 여기서 이거를 요 놈을 불을 붙여서 자 불을 끄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불을 켜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같이 보시는 분들은 밖에 나와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보시는 분들은 다같이 예, 생일 축하 노래를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자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 다같이 안 해주시네 의전님, 의전팀님 같이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자,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아이 참 이런 분도 곤란한데 위버스 앱 담당자님 빨리 오세요 자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사
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. 오! 아주 많은 분들께 또 축하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그러면 소원을 한번 빌어봐야겠죠. 자. 내가 폐활량이 약한 건지 얘가 센 건지 왜 안 꺼지니? 오케이, 방향이 안 좋았었구만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케이크도 부렀고요. 뭐야? 지민아! 소원 큰 걸로 비세요. 지민아! 너 형 방송 보고 있니? 야! 너 이 자식 너 노래 같이 불러줬어? 안 불러줬어? 빨리 얘기해줘. 야, 지민이 너 매너 있구나? 지민아, 너의 댓글만 기다려. 소원 비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? 오케이, 다시 할게. 기다려봐. 기다려봐. 그러면 생일 노래 한 번 더 부르자. 우리, 아이, 또 우리 방에 또 지민님이 오셔가지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,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567의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. 자, 그러면 소원을 좀 길게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나? 아니, 속으로 얘기하는 건 근데 솔직히 좀 빠를 수도 있지. 그치, 지민아? 뭐니, 너? 오케이. 바람이 세. 멍 때리지 말고요, 라뇨. 아, 참. 지민님, 오셔서 물 흐리지 마세요. 이, 뭐 하는 겁니까? 멍 때리다뇨.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. 이 소원을 빌면은, 아니, 소원을 얘기를 하면은, 차마, 그거, 뭐냐, 안 이뤄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,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, 그, 에, 분들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하죠. 잠시만요. 식기세척기가 다 끝나가지고 문 좀 열고 올게요. 잠시만요. 조용히 해. 아이고, 자, 생일인데, 뭘 할까요? 아, 보통 원래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들고 왔었는데, 아이, 또. 컨텐츠를, 뭐야, 왜, 조용히 해. 했잖아. 다시 닫아야 되나? 여기서, 제가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, 이 친구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RJ, 대형 RJ이고요. 세상에 정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도 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대형 우떡. 제가 만든 캐릭터들은, 뭔가 좀 대형 사이즈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걸로 갖고 싶어가지고 이 만드시는 분들께 부탁해가지고 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이쁘죠? 저희 집안을 잘 장식해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. 무슨 얘기하지? 요새 저 살이 좀 쪘어요. 막 요새 술 만드는 컨텐츠도 하고 해서 술을 꽤나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. 여기 저기서. 그래서 그 술 다 맛보고 또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배가 진짜 막 몇 년 만에 배가 요만큼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아, 신기하다, 좋다. 가끔은 뭐 이럴 때도 있어야지 싶더라고요. 그리고 뭐 또 한 일주일 내로 또 술도 한 번 더 만들어 가고. 그리고 뭐 아니, 내가 아 사실 술을 제 술을 생일에 뭐 받고 싶냐고, 지민아? 아, 뭐 우리 생일 선물 아, 뭐야, 뭐 떨어졌는데? 네, 우리 생일 선물 안 주기로 했잖아. 그 맨날 그 연마다 7명씩 생일
챙겨주기도 힘들고, 그 생일 선물, 우리 그때 한창 때는 우리 일 많았을 때는 막 우리가 직접 사러 가지도 못해가지고 스타일팀 분들께 막 부탁드리고 그랬잖아. 아! 그래, 우리 집이니까 이거 보여드려야겠다. 작년에 제이홉이 제 생일이라고 무슨 이따만한 선물을 갖고 왔어요. 진짜 막 이따만한 선물이었는데, 뭐랄까, 여기서, 진짜 막 뭘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뜯었었는데, 이 되게 막 무거워요. 무거운데, 여기 제가 잘 지니고 있어요. 이게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. 작품인 것 같은데, 아유, 이거 보니까 꼭제 생각이 났다 하더라고요. 앉을 수는 없고요. 무슨 안장인데 여기 이 추가 이따만큼 돼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고요. 한 15에서 한 15kg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도대체 왜 사줬는지 모르겠어. 아유, 참그 친구도 특이한 친구야, 특이한 친구.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뭐 줬더라? 무슨 변기술 줬었는데?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그러니까 지민아, 이뭐 사올 필요 없어. 생일 선물 같은 거 사올 필요 없고 다 갖고 있어, 다. 나는 이 선물이 필요 없어가지고 괜찮아, 괜찮아. 오늘 그 동네 친구들도 와가지고 같이 케이크도 불어줬고, 무슨 이상한 뭐 공주 같은 케이크 들고 와가지고. 석진아, 너는 공주니까 너는 이 케이크를 먹어.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저 다른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니, 지민아, 너 오늘 일 있지 않았냐? 너왜내거 이거 방송 보고 있니? 쉬는 시간인가? 아, 그리고 어제 게임하고 있었는데 12시 진짜 딱 치자마자 제이홉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. 얘가 또이 밤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할까 이랬는데, 갑자기 얘가 When I'm with you, there is no 찐 생일 이런 거. 그래서 뭐야, 내 생일에, 저 진짜 생일인지도 몰랐거든요. 아침이 담 걸려 쉬고 있구나. 어이, 그래, 축하한다. 그래가지고 제이홉이 그 생일 축하한다고 자기가 첫 봤다냐, 아니 첫 봤다 좀 그렇지, 첫 번째로 축하해준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저 생일인 거를 잘 몰랐는데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, 멤버들도 다 축하해주고, 그리고 카톡으로 생일 축하가 한 3명한테 왔어요. 그래서 아, 이 멤버들이 없으면 나는 생일 축하 받기도 참 힘들구나. 제가 워낙 친구가 또 없다 보니까. 그래서 뭐좀 안타까웠지만, 그래도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또 친구들이 다 축하를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 멤버들도 고맙고, 뭐 부모님, 가족들, 동네 친구들 뭐 이렇게 다 해줘가지고 고마웠어요. 나도, 야, 연예인 친구를 좀더 사귀어야 되는데, 아이, 아저씨들만 친해져가지고 이거 뭐 나쁜 건 아닌데, 좋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. 예. 자, 그러면은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. 자, 케이크 커팅 해야죠. 야이씨. 자, 케이크 커팅 했습니다. 야, 할거다 했다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저의 생일 브이라이브 했고요. 아, 원래는 컨텐츠를 들고 왔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, 아쉽네요. 여러분들, 제가 차마 준비 못하고 게임만 해가지고 또 죄송합니다. 그냥 뭐 사실 요새 날짜랑 이런 거다 신경 안 쓰고 요일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놀고만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, 금방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
또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기획하고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웠습니다. 안녕. RJ 우더. 좋아 좋아. 아이고 아이고. 왜 어떻게 꺼? 종료.